자, 바로 시작하자. 현재 여기 고도는 1943m.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자.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또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콜라! 여기 콜라가 준비되어 있고, 콜라 하면 또 뭐다? 멘토스! 이미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많은 콜라 멘토스 실험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시청자분께서 댓글 의견을 주셨는데 고도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지면서 콜라 거품이 다르게 일어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시계를 착용하고, 이 시계가 일반 시계가 아니고 디지털 시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고도가 나옵니다. 왼쪽이 고도인데 현재 49m의 높이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팝연구소가 있는 서울 강남 이곳은 49m의 높이인데요, 여기서 콜라 멘토스 실험을 해보고 저 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다? 백두산. 백두산은 근데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그럼 어디에 간다? 한라산. 그래서 한라산 가서 꼭대기 가서 한번 터트려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자. 하지만 근데 이게 또 전에 콜라 멘토스 온도에 따른 실험을 했을 때 온도가 뜨거울수록 거품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 온도는 똑같게 하기 위해서 온도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콜라 뚜껑을 열고, 콜라 온도는 20.9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콜라의 멘토스 4개 넣겠습니다. 그럼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이제 한라산 꼭대기 올라가서 비교를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가느냐? 바로 한라산! 살아생전 한라산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라산에 올라가서 멘토스 콜라 거품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거품이 많이 일어난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확인해 봐야지. 지금 여기는 한라산 입구인데요, 지금 이곳 고도는 737m입니다 근데 한라산 꼭대기 가면은 약 2km, 2000m라고 하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콜라 멘토스를 터뜨리면 과연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자. 오, 아, 애완동물 안 되는구나. 오, 한라산 처음 와보는데 엄청 신기하네요. 3시간 반 동안 올라가야지 한라산 정상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가봅시다. 야, 좋다. 오, 진짜 자연자연하다. 지금 느낌이 좋은데 몇 년 만에 등산이지 볼딱볼딱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등산을 시작한 지 3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힘들어. 그래도 고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2000까지 찍혀야 돼. 아야, 지금 고도는 981. 좋네. 콜라 멘토스 덕분에 한라산도 다 가보고. 가자. 점점 돌멩이 길이 많아요. 여기 보면 돌멩이 길이에요. 조심조심. 오늘은 평일이라서 사람이 거의 없어. 너무 좋아. 아, 좋다. 이제 절반 왔습니다. 반만 더 올라가면 돼. 지금 고도는 1204m, 5m 높이에 있습니다. 아직 800m 위로 또 올라가야 돼. 계속해서 가보자. 새들이 지저귀고 나는 올라가고, 이렇게 벌써 내려간 사람들 부러워. 절반 넘게 왔는데 이제는 거의 다 길이 오르막이에요. 높아. 또 언덕길이야. 이제 고도가 높아서 너무 힘들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지가 눈앞이다. 가자. 아, 좀 힘을 냅시다. 현재 고도는 1704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이제 1km 남았습니다. 아, 꼭대기 보인다. 할 수 있다. 가자. 거의 다 왔다. 이제 고지가 눈앞이다. 나 때문에 고생이 많네, 카메라맨.
해발 1900m. 지금 우리는 구름보다 위에 있어요. 보이시죠? 구름이 내 발 밑에 있어. 저기 지금 사람들 모여 있어요. 저희가 바로 우리나라 제일 높은 한라산 꼭대기입니다. 아, 다 왔다.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라산 백록사. 이야, 여기 보면은 왼쪽은 구름이 밀려와서 뿌옇고 오른쪽은 날씨가 엄청 화창해요. 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날씨가 달라. 그럼 한라산까지 온 이유가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 자, 바로 시작하자. 이거 하려고 내가 한라산 올라왔어. 비닐을 펼치고 현재 여기 고도는 1943m, 약 2000m 높이 위에 있는데 신기한 게 여기 까마귀가 엄청 많아요. 저기 보세요. 바닥에 비닐만 세 겹이야.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돼. 이날을 위해서 한라산까지 올라왔어. 고도 약 2000m. 뚜껑 열다가 터지는 거 아니겠지? 고도가 높다 보니까. 살살살살. 됐다 됐다. 오오오오오, 올라올 뻔했어. 조심조심. 뚜껑을 열었다. 온도계로 확인을 해봅시다. 현재 콜라 온도는 20도입니다. 지금 콜라 뚜껑 따서 가만히 놔두는데 거품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어. 1분째 계속 거품 나오고 있어. 2분, 3분. 진짜 거품 계속 나오는데? 진짜 무한 거품인데 이거. 뚜껑 열었고 이제 경기를 시작한다. 멘토스 하나, 둘, 셋, 네 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거품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허파이 몸으로 막을게요. 진짜 한 방울도 옆으로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됐어? 됐습니다. 그럼 갑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오오오오오오. 우와. 오오오오오오. 우와. 오오오오오오. 우와. 여기까지 났어. 허펌 연구소에서 하면 이렇게 안 되는데. 우와. 콜라 5분의 1밖에 안 남았어. 와, 이게 확실히 고도가 높은 데서 하니까 거품이 훨씬 잘 되네. 아, 사실 목말랐어. 아, 대박 대박. 한 방울 흘리면 안 됩니다.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돼. 한 번에 들어간다. 자, 자, 됐다 됐다. 됐어. 들고 내려가자 이제. 그리고 이거는 5분 동안 뚜껑 열어놓은 콜라인데 탄산 거의 없어. 가만히 있어도 탄산 거품이 계속 올라와. 그래서 탄산이 엄청 빨리 날아가요. 그래서 설탕물 마시네. 야, 이제 내려가자. 자, 이렇게 한라산 꼭대기까지 가서 콜라 멘토스 실험을 하고 왔는데 진짜 살다 이거 하려고 한라산을 나가다니.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라산 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가본 거였는데 맨날 제주도 갈 때마다 저 한라산을 내가 언젠간 한번 가보겠다 하고 안 간 게 벌써 33년. 이번 기회에 갔다 온 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고 또 평일에 일부러 사람 없을 때 맞춰서 갔다 오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가니까 좋네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더 특이했던 거는 한라산 꼭대기 그 높이 고도가 약 2km거든요. 2000m예요. 그 꼭대기에서 콜라 뚜껑을 열었는데 저절로 거품이 계속 멈추지 않고 부글부글 계속 일어났어요. 이게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3분이 지나도 4분이 지나도 5분이 지나도 계속해서 거품이 일어났고 이걸 나중에 먹었을 때 탄산이 거의 없는 맹물 같은 콜라 맛이 났습니다. 그 말은 즉슨 고도가 높은 곳에서 콜라 멘토스 실험을 하면 거품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온도까지 높으면 대박이겠지. 자, 어쨌든 이번 실험 때 성공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비행기 꼭대기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또 재미난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에너지 업! 우리도 제대로 가면